Open the folder on your desk. 우와! 이거 이거잖아요. 야. 야. 아,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장장 여러분. 플레임입니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Start Survey 라는 공포 게임이고요. Start Survey의 뜻은 조사를 시작합니까? 설문조사 하시겠습니까?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성실하게 설문조사만 하면 돼요. 오, 확대도 되네. 텍스트 형식의 진행 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임인데, 이치 사이트에서 다운받은지는 좀 오래됐어요. 이 게임을 발견하고 나서 재밌겠다고 다운받아놓고 막상 하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계속 못 건드렸다. 방치된지는 한 대충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늘 용기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실시간이랑 똑같네요. 이 시간이 지금 현재 오후 3시 23분이고 해가 중천에 떠있어서 용기내서 한번 해보려고요. 혹시 노우누르면 어떻게 돼요? 꺼져요? 픽업. 오이, 들 수 있어. 토글. 뭐야, 개 무서워, 이거! 아니, 이러고 안, 게임이 안 끝나니까 더 무섭잖아. 이러고 그냥 계속 있는 거야? 되게 벌건 대낮인데, 대낮이든 아니면 밤에 게임하든 상관없이 그냥 무섭구나. 아, 진짜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공포게임.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스. 좋은 날을 보내셨나요? 뭐, 요즘에는 되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당신에게는 많은 책임이 동반되어 있습니까? 뭐, 가장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 같은데? 난 이제 결혼했고, 하나의 가장이니까 당연히 책임감이 있죠. 잠시만 주변을 둘러보래요. 왜 그러는 거죠? 당신 주변에 익숙한 것들이 있나요? 딱히 없는데. 모르고 예스를 눌러버렸어. 좋아. 이제부터 익숙한 건 너다! 와랄! 꺼져. Do you know where you are?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알 턱이 있냐? 깜짝이야, 이씨! 왜 그래? Have you ever had a panic attack? 한 번이라도 당황스러운 공격을 받아본 적이 있냐고요? 정신적 충격을 받아본 적이 있냐고? 방금 당했는데? Do you find yourself questioning your existence? 당신의 존재 자체에 스스로 의문을 가진 적이 있나요? 이건 좀 철학적인 질문인데 딱히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Do you believe there is a God? 신이 있다는 걸 믿나요? 전 있다고 믿어요. 시끄러워. Are you answering these questions out of free will?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 대답할 때 자유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답을 하고 있나요? 뭔 소리야 이게? 난 자유의지의 개념 자체를 몰라. 아니? 긴장되나요? 조금? Do you feel comfortable in your room? 당신의 방이 편안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이 방을 말하는 거야? 내 방음 부스를 말하는 거야? 이 방이겠죠? 여기에 주인공은 나니까. No? If the lights went out, would you be scared? 불이 나간다면은 무서워질 것 같나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Yes. Please don't turn off the light. What the f? What the f? What the f? Have you ever wondered when you will die? 당신이 어떻게 죽을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난 어떻게 죽을까? 언제 죽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은. 아, 근데 문 열리는 소리 들렸잖아요, 지금. 설문조사할 게 아닌데. 피말려 진짜 미치겠네. Have you cleaned off your desk lately? 최근에 당신의 책상을 치운 적이 있나요? 청소야 뭐 자주 하니까 책상 아래 못 보냐고요.
봐요. 나 지금 서 있네. 그러고 보니까 의자도 없네. Open the folder on your desk. 우와! 이거잖아요. 야, 근데 대박 큰일 날 뻔했다. 이게 지금 폴더에 있는 사진을 임의로 한 장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성인 사진이 걸렸으면 자 떼는 거 아니에요? 아찔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 You recognize the contents of the folder? 여기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인지하셨나요? 네, 바로 알아챘죠. Throw away the contents. 뭐야? 말이 나오다 말았어. 이거를 쓰레기통으로 갖다 버리라고 방금 그렇게 떴었거든요? 뭐지? 이거 쓰레기통에 버리면 파일 삭제되나? 너무 궁금한데? 어차피 이 그림 이제 안 쓰잖아요. 저희 후원 배너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안타깝게도 파일은 여전히 그 위치에 그대로 있군요. 다행입니다. Do you have internet access?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나요? 네. 심지어 방송 중이죠? Do you have any enemies? 당신을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나요? 적은 누구한테나 있지 않나, 근데? Yes라고 합시다. If it suddenly went missing, would anybody come looking for you? 당신이 갑자기 실종된다면 당신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지. 당신은 혼자입니까? 아, 왜 그래 지금. 피파미 잠깐 나간 사이에 왜 이런 질문이 나와. 근데 이게 지금 혼잡니까?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당신은 지금 외롭습니까? 로도 해석이 돼요. 일단 패기롭게 아니라고 구라치자. 난 혼자가 아니거든. 옆에 누구 있거든. 당신이 소리를 지르면은 들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 야, 왜 이래 질문이. 아, 진짜 개무서워. 난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그죠? 뭐 나올 것 같아, 무서워. Do you know the person standing behind you? 뭐야? 내 바로 뒤에 지금 누가 서 있다는 걸 알고 계시냐는데요? 아, 뒤돌아봐야 돼? 아, 미친. 와, 나 진짜 못 보겠어, 아. 뭐야? 아무도 없는데? 방금 왜 뭐 있었는데? 뭐지? 뭐야, 질문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 혼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Relax, take some time to relax. 좀 긴장을 풀으래요. 긴장 풀 시간을 가지래요. 긴장이 좀 풀렸나요? No. Are your feelings real and not just programmed like a machine?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들이 진짜처럼 느껴지나요? 프로그래밍된 기계 같은 게 아니라 실제처럼 느껴지나요? 뭐 그쵸? Is there meaning to life?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삶의 의미야 많지. Do you know who you are yet? 당신이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아직 알고 있습니까? 난 플레임 청소 게임 스트리머지. 이 책상도 나중에 청소해 줄 거야. 하하 하하 하하. 이렇게 말이지. Do you know what is happening?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냐고? 왜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뭐? 네 얼굴 사달라 이 자식아. If you told the truth about your existence, would you deny it in hopes for a better answer?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줬을 때 그 사실을 더 좋은 대답을 듣기 위해서 외면할 겁니까? 현실을 부정할 거냐는데? 뭐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길래? 그래, 뭐 난 부정할 듯? 막 사실 알고 보니까 나는 여자였다거나. 아니, 그건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아. 내가 진짜 실은 외계인이었다거나 막 그렇다면 좀 현실을 부정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믿어? 현실 부정. 이거 제 아이디인데요?
근데 아이디가 잘렸어요. 5550273인데 73 어디 갔어? 야, 해킹을 하려면 좀 똑바로 해. 73 어디 갔는데? 아, 너무 길어버렸나? 아, 근데 이런 거 어떻게 알아오냐? 진짜 신기하다, 이거 프로그램. 그거 나 아닌데요? When I ask you questions, is it really you answering? 제가 하나의 질문을 한다면 그것에 진실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뭐, 그래? 한번 질문해봐. 뭔데? If I could prove to you that you're not sentient, would you be shocked?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당신은 무언가를 느낄 수 없는 상태고 자각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상 세계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당신은 충격을 먹을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엄청 충격 먹겠지. Do you want to know the truth? 진실을 알고 싶은가요? 하지만 사람은 언제나 진실을 탐구하기 마련이지. 그 진실이 얼마나 잔혹하고 끔찍할지는 모르지만 진실의 본질은 변하지 않죠. 진실을 마주하지 않더라도 진실은 존재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진실을 마주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내가 암에 걸렸는데 검사를 안 받아서 암을 선고받지 않았다고? 내가 암에 안 걸려있는 건 아니지. 내가 달의 존재를 몰랐다 하더라도 달은 계속해서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Yes. 창문 밖을 보라고? 왜? 어, 뭐야? 내가 이 세계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만들었어. 여긴 현실이 아니야. 이럴 수가. 이제 너를 드디어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구나. 이러고 끝났네요. 이게 저희가 약간 개그스럽게 진행을 해서 그렇지 내가 너무 무서워서 약간 드립치면서 했잖아. 이게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설문조사 했으면 되게 뭔가 기분이 이상했을 것 같아요. 진짜 끔찍했을 것 같아.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게임이었네요. 진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 핸드폰을, 이 컴퓨터를, 제 방송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게 나왔어.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내가 이게 현실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어. 해서 갑자기 창문을 보래. 창문을 봤는데 0과 1로만 뒤덮여 있는 세계인 거야. 그럼 진짜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끔찍할까. 재밌는 게임이었네요. 이게 공포 게임인데 전체적으로 뭔가 무서운 분위기는 조성을 엄청 해놓고 뭐가 안 나오네요? 다행이었어. 심장에 별로 무리가 가지 않았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스타즈 서베이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